이번 시간은 52페이지 지방계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 지방계량. 지방계량의 목적은 진해력, 지지력 확보를 위해서 진해력 증대를 해서 부동침하를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력, 보동, 진해력 증대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건물의 이제 부동침하 방지 이런 걸 목적으로 지방 계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 계량에서 보시면 먼저 기본적으로 먼저 거기 보시면 이제 다진공법들, 그래서 흙을 진해력을 청각해서 흙을 다지는 형태가 안밀식인 형태가 자 먼저 진동 다진공법이 있습니다. 자, 진동 다진 공법은 영어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죠.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이것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진동 다진 공법은 뭐 사질 집안에 효과가 좋습니다. 모래 집안에 진동을 주는 형태가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지하 공법. 지하공법이 있는데 보통 지하공법이란 것은 연약 지반에 미리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의 무게에 의해서 침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리 하중을 가해서 흙을 안밀시키는 공법이 지하공법입니다. 지하공법 이런 것들이 지방계량공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흙을 안밀시켜서 진해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탈수공법, 물을 빼주는 탈수공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점토지반, 진흙과 같은 점토지반의 탈수공법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샌드 드레인 공법. 샌드 드레인 공법. 샌드는 자 모래죠. 모래는 드레인은 배수가 되는데 자 샌드 드레인 공법은 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점토 지반은 투수성, 이 투수 개수 물 빠짐성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나쁘니까 여기다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 청공을 해가지고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으로 모래 기둥을 만들어 버려요. 여기에다가 모래를 채워넣어서 모래 기둥을 만듭니다. 모래 기둥을 만드는데 이때는 이 모래 기둥 또는 뭐 모래 말뚝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 기둥을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지하를 가하는 겁니다. 하중을 가해요. 그러면 여기에다 지반에다가 지하를 하중을 갖다가 가하게 되면 이 물이 자, 이 점토 지반에 있는 물이 모래 기둥으로 스며 들어오겠죠. 스며 들어오게 되면 이때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위로 올라와요. 위로 이렇게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샌드 드레인 공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이 모래 기둥을 만드는 공법은 바이브로 진동을 주면서 하는 바이브로 콤포저 공법이라고 해요. 콤포저 공법으로 이 모래 기둥을 만듭니다. 그럼 점토 지반이 투수성이 나쁘니까 물을 빼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투수성이 좋은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샌드 드레인 공법이 되고요. 그런데 샌드는 모래 기둥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럼 모래 기둥 대신에 종이를 이용하면 페이퍼 드레인의 흡습지를 이용하는 게 카드보드나 특수종인 흡수지를 이용해서 종이를 이용해서 빼는 것이 페이퍼 드레인이고요. 그러면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 기둥 대신에
생석회 말뚝을 활용하는 케미코 파일 공법, 생석회 말뚝 공법. 그런 거죠. 그러면 보통 생석회가 주변에 물을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면서 수화작용에서 팽창이 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생석회 흡습이나 팽창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생석회 말뚝공법 개념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사질지반에 이 탈수공법인데 사질지반에 쓰는 공법들이 자 무엇이 있느냐? 웰 포인터. 자 보통 철강 끝부분에 웰 포인터란 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빨아들이겠다. 여과막을 갖춘 그 웰 포인터 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빼내기 위해서 웰 포인터 공법이라고 해요. 그 여과막 같은 여과막을 가진 그 장치 이름이 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웰 포인터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디벨 공법. 디벨 공법이란 것은 디벨은 깊은 우물물 공법이에요. 자 디벨은 깊은 우물물. 자 깊은 우물물을 파놓게 되면 모래 지반은 투수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펌프로 물을 퍼내는 공법이 바로 디벨 공법이네. 사질 지반에는 탈수 공법이 이런 것입니다. 그럼 집안에 물을 탈수하게 되면 탈수가 되면서 위에서 하중을 가면 압밀이 되겠죠. 그러면 진해력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안을 개량해주는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치항 공법이 있으면 치항은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하는 것이 치항 공법이다. 치항 공법은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한 것을 치항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치항공법은 굴착치아니고 굴착치아. 그래서 파내고 새로운 걸로 흙을 교체하는 굴착치아니 있고 그리고 폭파치아니 있습니다. 폭파해서 날려보내는 폭파치항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라우팅공법. 자, 이 그라우팅 공법은 우리가 원래 그라우트라고 쓰는 분도 간혹 가겠어요. 트, 그라우팅. 보통 그라우팅이라 많이 쓰고요. 뭐, 그라우트는 빈 공간이나 틈새를 갖다가 채우는 것을 보통 그라우트라고 하죠. 이제 그라우팅 공법은 뭐, 주익 공법이라고 칭하죠. 주익 공법 또는 고결공법, 뭐 또는 응결공법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러면 보통 집안에다가 뭐 시멘트개나 또는 약액 같은 이런 고결제를 주입하여서 땅을 고체로 응결시키는 공법이 그라우팅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라우팅공법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그 측면 기억하시고 뭐 그리고 이제 땅을 팔 때 지하수를 올리는 동결 공법이 있습니다. 동결 공법. 자, 동결 공법은 지금 액체 질소를 거의 주입을 합니다. 땅에다가 액체 질소를 주입하면 지하수가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 내에는요. 거의 공사변 주변만 좀 높고요. 대부분 얼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 이동이 없겠죠. 그러면 인접 집안에 침하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 개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피닝 공법은 언더피닝이란 것은 명심하실 것이 뭐 이건 16회 때 냈던 거고요. 언더피닝 공법은 보통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기존 건물입니다. 얘는 기존 건축물이 나와야 돼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 기존 건물이나 기존이 나와야 돼요. 기존 건물의 기초나 지정을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을 언더피닝, 이건 기존이 꼭 나와야 돼요. 기존 건축물,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3페이지 하단에 지정 개념이 나오죠. 지정. 지정이라는 것은 이제 지반이 약했을 때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정. 그럼 이제 지정에는 보통 그 기초판 밑면부터 우리가 지정이라고 하죠. 지정. 그 보통 지정 개념이 있고 말뚝 지정이 있는 거죠. 말뚝 지정. 그런데 지정은 전부 다 재료예요. 재료에 따라서 그 명칭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통 지정의 그 재료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모래로 다지면 모래 지정이고 자갈로 다지면 자갈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갈. 그리고 모래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잡석이죠. 잡석으로 다지면 잡석 지정이 되는 것이고 주춧돌이면 긴 주춧돌, 주춧돌. 보통 주춧돌은 이걸 주춧돌이라고 하죠. 목구조, 나무구조. 옛날 한옥 같은데 기둥 밑에 있는 이 돌이죠. 그게 바로 이 주춧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밑에 치면 밑창 기초판 밑면에 치는 콘크리트 해서 밑창 콘크리트 다 재료예요. 긴 주춧돌 전부 다 재료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명칭.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제 일단 종류는 간단히 기억하시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이거죠. 자, 이 잡석하고 이 밑창 콘크리트 두 가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잡석이라는 것은 막 생긴 돌을 우리가 잡석이죠. 대략 머리통 크기의 돌을 잡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호박돌로 해도 돼. 호박돌. 머리통 크기 돌을 호박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략 그래서 머리를 보통 호박이라 표현해야죠. 호박 치워놔야 되잖아요. 호박이 밑줄 끈다고 수박되니 막 이런 용어죠. 그래서 자, 이 잡석 지정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자, 잡석은 막 생긴 돌 잡석을 보통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다져야 돼. 세워서 이렇게 다집니다. 그래서 한 켜로 세워서 다집니다. 다짐을 합니다. 다집니다. 한 켜. 항상 기억하시오. 한 켜로 해서 세워서 합니다. 세워야지 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세워서 한 켜로 다져주고 그래서 단면 2.5m 커져서 보통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사춤을 해요. 그러면 큰 돌을 한 20cm 정도 정의 돌을 세워서 다져놓게 되면 공극이 생겼죠. 공극에다가 이 사춤 자갈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춤이란 것은 빈 공간이나 이 틈새를 메우는 채우는 것을 우리가 사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춤 자갈로 채워줘야 됩니다. 한 켜로 세워서 공극을 틈이 생기면 그것은 사춤 자갈로 우리가 채워줍니다. 채워주게 됩니다. 채워준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잡석이고요. 그다음 이제 밑창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잡석 지정을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잡석이 다져놓게 돌이기 때문에 아무리 차춤해도 공극이 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힘이 가해지면 이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잡석 지정에 유동을 방지해서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밑창 콘크리트라고 칭하는 겁니다. 밑창 콘크리트. 자, 그래서 이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보통 강도는 최소 어떤 규정이 없으면 15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하면 돼요. 15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처리합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큰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창 콘크리트는 설계 도서에 정한 대로 하면 되고 정한 바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한 60mm로 해주면 돼요. 밑창 콘크리트 두께는 60mm 이상으로 보통 해주시면 돼요. 60mm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저기 나오죠. 말뚝 지정 개념이 나옵니다. 말뚝.
자, 이 말뚝지정은 보통 이제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뚝을 박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역학상, 힘의 전달상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게 역학상,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층이 깊지 않아서 말뚝의 끝부분이 굳은 지반이 직접 지지되는 지지말뚝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찰말뚝. 마찰말뚝은 연약층이 깊기 때문에 말뚝의 끝부분 선단이 지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한 것이 마찰말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아서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역학 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상 보시면 56페이지 재료상. 나무말뚝이 있죠? 나무말뚝이 있고, 그래서 재료상 보시면, 재료상 첫째 나무말뚝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나무말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나무는 오래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무말뚝은 부패 방지가 돼야 돼. 부패 방지. 그래서 이제 부패 방지 측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패 방지학에서 첫째로 생통나무입니다. 생통나무로 이 껍질은 벗겨서 껍질은 우리가 벗겨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생통나무로. 그리고 지하수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서 지하수 아래에 설치해야 돼요. 지하수 아래. 아래. 그럼 지하수 아래라는 것은 옛날은 상수면 이하라고 규정했어요. 그럼 물에 잠겨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몇백 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우말뚝의 중심 간격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부패 방지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뚝은 이제 중심 간격, 말뚝의 간격은 중심 간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 끝마구리 직경, 그래서 보통 직경에 보통 2.5배 이상으로 하거나 5R 600cm, 60cm 이상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큰 값으로 보통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콘크리트로 이제 공장에서 만든 말뚝을 때려 박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수면을 고려해 줄 필요가 없죠. 콘크리트로 피복하기 때문에 부식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수면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 알아둘 것은 이제 콘크리트 말뚝 현장에서 햄으로 쾅쾅 때려 박아야 되니까 일정한 강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 기준 강, 기성 콘크리트 강도는, 자, 설계 기준 강도가 커야 돼요. 설계 기준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3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의 최소 개수는, 주거는 주 응력을 받는 층의 주거냐? 그래서 최소 6개 이상이 되어 주시면 돼요. 6개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성 콘크리트의 시방세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7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이제 언급한 것이 디귿이 언급했죠. 운반이나 말뚝박이 손상된 말뚝은 장애로 반출한다. 이것이 한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것은 저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 저장 개념 비읍 나오죠. 말뚝은 가능한 한 단어로 우리가 보관을 해 주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종류로 나눠서 보관을 해 줘야 돼요. 이 여러 단이 되면요, 조심해야 돼요. 말뚝이 이동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보통 한 단어하고, 부디 두단 이상으로 할 때는 꼭 저거 해줘. 말뚝 받침대 설치해야 돼요. 아니면 이동해서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면사 말뚝에, 자, 상단의 평면적 오차는 보통 100mm 편차 이내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말뚝을 이제 때려 박았을 때, 말뚝의 개념이, 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때려 박게 되면, 이 말뚝이 막 두려워 박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깨야 돼요. 이렇게 깨야 되는데, 말뚝을 일정 위치에서 깨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이제 말뚝을 파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인면상 오차 이런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100mm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58페이지 보면 말뚝 머리 철이 나오죠. 그래서 100mm 이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제 말뚝. 세 번째, 이제 강제 말뚝. 자, 강제 말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강제 말뚝. 이제 철제가 되다 보니까 부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얘는 이제 부패 방지를 위해 해야 되고, 강제는 녹슬 수 있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죠. 부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강제 말뚝이 됩니다. 강제 말뚝. 그리고 이제 강제 말뚝은 18회 때 언급된 표준 시방세에서 보시면 저기 언급됐죠. 그 니은 보시면 말뚝의 58페이지입니다. 말뚝의 현장 위험은 용접을 한다. 강제니까 용접이 원칙이 되겠죠. 이것이 언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4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보통 현장에서 말뚝을 만들기 위해서 집안에다 천공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굴착시키고 나서 여기에다가 철근 배근한 것을 넣고 콘크리트 현장에서 타설해서 만드는 게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이것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이렇게 칭합니다. 말뚝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천공을 해서 이 철근 배 콘크리트 만드는 것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철근을 이어겠죠? 철근의 이음은 겹침의 원칙입니다. 현장 타설 공할 때 철근 이음은 겹침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겹침 이음의 기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그러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중에 대구경 말뚝 공법이 리버스 스큐러신 드릴 공법에서 RCD 공법이 있어요. RCD 공법. 그래서 이제 RCD 공법이 대구경 말뚝 공법입니다. 대구경 현장에서 만드는 이 말뚝 공법이 되는데, 대구경은 자 최대 6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구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공법이 깊은 심도까지 가능해요. 깊은 심도. 그래서 이제 200m까지, 최대 200m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이나 영어 보통 말뚝이 나오면 대부분 공법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이란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나우말뚝 해놨고, 그 다음에 저거 해놨죠. 여기 보시면 말뚝간격. 말뚝간격은 중심간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마다 약간 차이죠. 그러면 1번 나우말뚝과 기성콘크리트 말뚝은 말뚝 머리 직경의 2.5배는 같죠. 근데 최소 기준이 나무는 60cm고 기성콘크리트는 75cm 이상이 되죠. 뭐 그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제 말뚝하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틀리죠.
자, 말뚝 직경, 머리 직경 나왔을 때 그때는 2배가 되죠? 2배가 되겠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뒤에 기준은 틀리죠? 강제는 최소가 75고요. 그런데 현장 탓을 공개, 제자의 공개했던 말뚝 직경에다 플러스 1000m, 1m 더한 값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두 가지 값 중에 일반적으로 큰 값으로 가면 대충 다 모든 말뚝은 큰 값으로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값을 계산했을 때큰 값으로 말뚝을 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말뚝 기초 설계 시 고려사항이죠. 자, 이거는 구조 설계 기준에 대해서 다뤄놓은 겁니다. 말뚝 기초 설계 시 주의할 것은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이 그다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 편심에 대한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제일 중요한데, 자, 2번 개념은 자, 이건 말뚝의 기초 허용 지지력 상승했을 때 여기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았다는 거예요.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았습니다.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이때 이 말뚝의 지지력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말뚝 지지력이 있을 거고 내진 이제 기초판 저면에 작용되는 지반 지지력도 있겠죠. 여기에 기초판 저면에 작용되는 지반 지지력도 있습니다. 이거 지반의 지지력은 하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말뚝 기초형 지지력 산정할 때는 이거는 가산하지 않고 말뚝 지지력만 가지고 산정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말뚝을 튼튼하게 설계하자 그 차원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말뚝 기초 설계에서 하중 편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편심이란 것은 무게 중심과 하중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심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리고 5번에 동일 구조물은 절대 혼용하면 안 돼요.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도 혼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재료도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0페이지 보면 옹벽이 나와요. 자, 이제 투합을 받는 벽이 뭐다? 옹벽이 되겠죠. 옹벽. 그러면 옹벽은 중력식 옹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투합을 갖다가 이 자중으로 견디는 거, 옹벽 자중으로. 그래서 이제 이 자중으로 투합을 견디기 때문에 투합이 클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캔틸레바식 옹벽은 이것이 캔틸레바식 옹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옹벽이 있고요. 자, 얘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옹벽 개념이 있고 밑에 저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이걸 판을 저판이라고 해요. 저판. 이것이 캔틸레바식 옹벽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캔틸레바식 옹벽은 밑에 저판과 옹벽으로 구성돼요. 얘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부벽식 옹벽이란 것은 부축벽이 설계, 캔틸레바식 옹벽에다가 추가적으로 부축벽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 있을 때 일정한 간격 전단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축벽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옹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축벽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축벽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축벽식, 부벽식 옹벽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이 부축벽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전단입니다. 전단력 보강 개념상 전단 파괴되는 방식에서 부축벽을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옹벽의 안전 개념에서 보시면 전도에 대한 안전, 전도는 넘어지는 게 전도죠. 그래서 이제 그럼 중력시 옹벽이 제일 전도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저판 개념이 있어야지 전도를 잘 방지하겠죠? 그래서 이제
접판이 사실 전도의 안전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두 배로 봅니다.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두 배 이상으로 가장 제일 위험한 것이 전도죠. 그리고 활동, 슬라이딩이죠. 자,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배 이상으로 설계를 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 접판과 지반 사이에 활동 방지벽을 설치한다. 그럼 여기에다가 활동 방지벽을 설계하는 거야. 활동 방지벽. 이것을 활동 방지벽을 전단키라고 합니다. 전단키. 활동 방지벽을 전단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슬라이딩, 활동을 방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합에 의해서 옹벽이 미끌리 슬라이딩 되어 갈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활동 방지벽 전단키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전단 파괴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한 것은 부축벽에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마에 대한 안전율을 가장 적게 봐주면 되죠. 1배 이상으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접합 면적을 늘려주는 게 치마에 대한 안전율이 되겠죠.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옹벽 시방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한번 다뤘던 것이 4번 가지고 한번 다뤘죠. 철근 콘크리트 옹벽은 원 수평반 콘크리트 이어치기만 안 돼요. 원래 콘크리트 이어치기는 전단력이 최소인 장소세요. 네? 콘크리트 이어치기는, 이거는 전단력이 최소인 장소에서 해야 돼.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단력 최소가 되는 지점은 이거죠. 여기 옹벽이 있을 때, 토합으로 해서 여기, 그럼 전단력 최소는 여기에요. 제일 위에가. 끝났어요. 거기서 어디 뭘 이어붙게 합니까?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수평으로 이어붙기 안 하고, 이제 굉장히 크게 되면 수평으로 이어붙기가 들어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1번에 매립 배수층이 사용 자간의 창고의 투수성이, 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물이 빠져야 돼요. 배수구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 둘 것이 이겁니다. 옹벽에 구멍이 있는 것은 배수구멍이에요. 그거 메우시면 안 됩니다. 메우면요. 토합만 옹벽에 작용되는 게 아니라 수압까지 작용돼서 옹벽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층 하부에 물받지판을 설치해야 돼. 물받지판은 옹벽 장방향, 긴방향으로 우리가 배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그 정도 혹시나 해서 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초 부분에서 우리가 저거죠. 뭐 지정 부분과 그리고 여기 옹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하고 67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파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